취미탐험.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타운레전 곰씨고요. 오늘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. 요즘 같이 놀자 콘텐츠가 많아서 저글링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는데요. 이제는 저글링을 열심히 하는 대원들이 많아져서 뭐 장기자랑이든 또는 남들 앞에서 저글링을 뽐내고 싶을 대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대원들을 위해서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저글링을 폼나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손에 두 개, 한 손에 하나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시작하죠. 또는 반대로 들고서 이렇게 시작합니다. 과연 어떻게 하면 저글링을 폼나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정말 간단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 스타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정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고요. 웬만한 대원들, 이 저글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원들은 충분히 오늘 성공해서 앞으로 저글링을 보여줄 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첫 번째 스타일은요,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공을 잡아줍니다. 한 손에요.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공은 평행하게 잡아주시고 이 아래 공은 새끼손가락으로 고정을 해줍니다. 이때 손목을 틀어주면서 던져주면 되는데요. 이때 보시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공은 아래에 위치하고 두 개의 위에 있는 것은 당연히 위로 올라갑니다. 이 거리의 차이를 두면 둘수록 편하니까요. 던지는 순간 약간 두 개를 벌려주는 느낌으로 던져주셔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. 자, 던졌을 때 두 개는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때 첫 번째로 잡는 것은 당연히 아래 거겠죠. 이 아래에 있는 공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. 이렇게 따라가서 잡는 게 아니고요. 올라갔을 때 손이 공 위로 올라가서 잡아주는 거예요. 낚아채듯이 이렇게 낚아채줍니다. 자, 한 번 더 보세요. 띄웠을 때 이렇게 아래에 있는 공을 낚아채주는 겁니다.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잘 보세요. 하나, 둘, 이렇게. 물론 막 이렇게 당길 필요 없어요.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아시겠죠? 이 아래에 있는 공을 잡은 다음에 위에 있는 공 사이에 던져줍니다. 잘 보세요. 잡고 던지죠. 이 상태죠. 이 상태. 네.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. 위쪽과 아래쪽 공을 벌려주듯이 던져준 다음에 아래 공을 낚아채고 이 공을 위에 있는 공, 두 개의 공 사이에 던져줍니다. 그 순간 두 개의 공을 양손으로 각각 잡아주고요. 바로 저글링 시작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. 이제는 공을 이렇게 일자로 잡아줍니다. 손끝에 중간 그리고 손목으로 받쳐주는 것이죠. 이렇게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던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. 느린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첫 번째 스타일이든 두 번째 스타일이든 뭐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. 이렇게 역삼각형이냐 또는 이렇게 일자로 잡느냐의 차이지 기본 원리 가장 아래부터 잡아서 캐스케이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겠죠. 자,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글링을 폼나게 시작하는지 두 가지 스타일을 알려드렸습니다. 바로 성공한 대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. 하지만 아직 좀 어렵다 하는 대원들은 기초 저글링이 자신이 없는 경우니까 조금 연습하다 보면은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, 저글링을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댓글로 물어보세요.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취미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. 또 볼게요. 빠이빠이.